시간이 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하우부터 네. 우리 스타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선 캠핑하면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우선 먹어야죠. 배부터 채워드리고 시작합니다. 와! 아, 뭐든지 캠핑 요리 중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음식부터 저희들에게 아 맛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캠핑 가면 네. 한 번쯤은 꿈꾸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비어 치킨이라고요. 비어캔 치킨. 비어캔 치킨. 네. 네. 그런데 전문 그릴이 있어야 만들기 편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은 전문 그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대는 넣으세요, 편안하게. 야, 비어캔 치킨 아십니까? 몰라요, 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캠핑을 네. 개인적으로 잘 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이제 생닭이 준비가 됐고요. 네, 생닭? 예. 네, 그리고 생닭의 안에 지금 지방을 빼서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도 판매가 되죠. 네. 네, 저도 그 비어캔 치킨을 예전에 한번 해봐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겠죠. 왜 그 양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 양념이 속을 잘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게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지금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간을 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단시간에 간을 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그거 알려줘요. 예, 네, 그게 바로 이 주사예요. 어머, 뭔데요? 이 주사에 예, 염지액이라고 이제 물 한 컵에 소금, 설탕 2분의 1 티스푼씩 넣어가지고 만든 예. 예, 염지액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금 간이 되어 있는 예, 물이죠. 소금 간이 되어 있는 네. 물이에요. 이야, 웃긴다. 저 안에다 넣고 양념을 와, 좀 좋지. 닭살이 두껍잖아요. 예. 자격증 없어도 주사를 쓰는 부분에 어머 어머. 예, 그거로 어머. 이렇게 주사를 놔주시면 돼. 어머 간 넣는 거예요, 간. 어머. 쭉 올라오는 이 부분이. 보톡스, 아 그러니까는 되겠어요. 보톡스 맞는 거예요. 맞아요. 간을 넣어주는 거죠. 네, 간을 이렇게 빨리 넣을 수 있어요. 와, 이야, 치킨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간이 안에서 이제 배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게 마법가루, 천연 조미료인데요. 뭐예요? 이게 이제 소금, 뭐야? 설탕, 후추, 바질, 예, 허브가루랑 강화가루를 같이 넣어서 만든 아, 그래서 천연의 노랗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닭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옷을 입혀주네요. 세상에. 지금 저기 이 네. 안쪽에도 뱃속까지 간을 뱃속까지? 예. 뱃속까지도 그리고 막까지 챙기네. 닭 목은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아 목을 왜 예. 자르지 마요? 닭 목을 자르면 닭 안에 이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좀 약간 살이 좀 맛이 없겠네. 네. 그래서 닭 목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요. 네네. 그 호수로 막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목을 넣고 목이 쏙 들어가니까 네. 그 구멍이 닫히면서 그리고 네. 이렇게 껍질로 덮어주시면 껍질로? 네. 네. 촉촉하겠네, 연해지겠네. 그리고 맥주를 어? 오! 들어갔어, 안으로? 자, 됐습니다. 어? 자. 닭이 앉았어. 자. 근데 이제 닭이 앉았어.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저 지은 씨 음료를 해보면요. 네. 손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탑니다. 타요. 타, 네. 타죠.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을 못 먹게 되거나 그렇게 예. 되죠. 잘도 위험하죠. 네. 난 진짜 한 번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앵글부츠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아 정말요? 앵글부츠를 이렇게 신겨주는 거예요. 아 끝부분을? 네, 끝부분을. 아, 야 뭐야? 아 그래 신발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 않게 이렇게. 아, 그럼 이제 모든 준비 끝난 겁니까? 우선 그 맥주의 스팀을 효과를 이용해갖고요. 맥주 밑에다 넣어서 그 치킨을 장착을 해갖고 하는 건데 이제 우선 그릴 같은 뚜껑으로 덮어놔야 훈제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옷걸이를 이용해서 훌륭한 그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릴 대용을 만들어주신 거랍니다. 네 우선 이게 지금 감겨있는 거를 풀어야 돼요. 푼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요. 네. 이거 자르기 쉽지 않은데? 목을 잘라내요. 금방 쉽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네. 멋있어 보이네. 정말 멋있어요. 네, 남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척척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캠핑장에서 멋있지. 아, 또 잘생겼어. 일명 맥가이버. 일명 맥가이버. 자, 그래서 이렇게 핀 다음에요. 네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구부리고요. 아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예. 구부리고요. 힘이 좋아야 된다니까 이거. 약간 디귿자로. 끝에 부분은 이렇게 구부려서 네. 거치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거치대 걸 수 있게. 네 거치에 걸 수 있게. 네. 이렇게 여기다가 걸 수 있게끔. 끝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히. 이렇게. 와.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저 어떤 캠핑 어떤 서적이 나와 있습니까? 캠핑 서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캠핑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럼 뭐 같이 뭐 노하우가 동호회가 있어요. 캠핑 동호회를 통해서 뭐 후기를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